How are you? 퇴즈입니다. 자,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뭐 거북이도 막 길들여 보고 돌고래한테 대구 먹여가지고 한번 쫙 돌아봤는데 이 주변을 살펴보다가 또 우연치 않게 이 난파선을, 대형 난파선을 발견을 했습니다. 대충 한번 둘러봤는데 분명히 좀 더 숨겨져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댓글 남겨주신 거 여러분들 다 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숨 딸릴 때 이거 참나무 문인가? 거기 들어가면 숨 쉴 수 있다고 그랬었는데 참나무 문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아 뭐야? 줄어들잖아. 아니 이거 분명히 어디 숨겨놓은 게 있을 것 같기는 한디. 아니 그때 저번에 여기 그 어디 파다가 발견한 것처럼 여기 말고도 하나가 더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제 느낌상 여기 한번 볼까? 이런데 파보면 한 개씩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이 책 같은 건 뭐야? 야 이거 못 받는 상자였네. 내가 제대로 팠구나. 그렇지. 야 이 큰 상자에 상자가 두 개밖에 없을 리가 없죠. 제가 아주 제대로 찾아왔네요. 자 그러면 저 뒤쪽에도 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난 이거 본 상자인 줄 알았지. 오케이. 꼭지 철기 나이스. 거기가 에메랄드 가즈. 잘 먹고 갑니다. 일단은 여기 책 같은 거 많았으니까 이것도 챙겨가고 종이도 다 챙겨가. 분명히 쓸 일이 많을 것이요. 그리고 일단은 뭐 새로운 아이템 먹으니까 이것저것 아이템이 새롭게 또 해금이 되었습니다. 굿. 그러면 여기 또 못 먹은 아이템이 있는데 종이 막 챙겨가고 석탄도 다 챙겨가고 싹 다 먹어버려. 그리고 이거 집에 이상한 스튜 이거 집에도 있거든요? 요거 예전부터 맛이 좀 궁금했는데 막 먹고 죽거나 그러진 않겠지? 자 냄새 한번 맡아보자. 오케이 한번 먹어보자. 뭐 죽게 하겠어? 혹시 모르니까 저장하고 먹어! 이씨 이상한 스튜 맞네. 이거 맛 왜 이래. 죽을 뻔했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여기를 좀 돌아다니다가 엄청 신기한 곳을 발견을 했어요. 좌표를 적어놨었는데 어디였지? 자 좌표를 따라서 가볼게요. 이쯤 어딘데? 제가 분명히 엄청난 것을 또 발견을 했었어요. 그 밤에 살짝 보였는데 뭔가 불빛이 하나 보이더라고. 저기 있다. 저거요 저거. 뭔가 반짝반짝거리는 게 수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진짜 누가 봐도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을 듯한 느낌입니다. 자, 딱 봐도 빛나잖아, 저거 봐요. 잠깐만, 저거 설마 빛나는 게 다이아블로 아니야? 우와. 야, 이거 다이아블로 맞네! 대박! 인생 역전각. 저 뒤에 상자도 하나 있다. 이거 돌고래가 효자예요, 효자. 이걸 돌고래 찾으러 왔다가 밤이네? 잠깐만 좀 밤이 되면 조금 솔직히 좀 무섭거든요? 이게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서 한번 자고 가야겠어. 마그마 블록도 있고 저 상자 안에 뭐가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 전에 일단 이 다이아 블록부터 캡시다. 다이아 블록 맞죠 이거? 제발. 뭐야? 잠깐만 이거 다이아 블록 맞아? 뭐가 깨진 소리가 났는데? 뭣이요? 설마 그냥 발광석 이런 거요? 프리점 어린 수정? 아니! 다이아가 아니었어? 뭐야? 자 일단 그러면 아직 희망 남아있습니다. 상자가 있어요. 러브 이즈 오픈 도어! 신받다! 보물지도 하나 더 겟했습니다. 와 이거 뭐 진짜 보물지도 풍년이요? 뭐야 깜짝이야! 이거 들어온 듯! 깜빡이 좀 키고 들어와라. 깜짝 놀랐잖여. 이 짜샤 죽어 임마. 또 순간 공포 게임 된 줄 알고 놀랐네. 자 보물 지도가 그러면은 집에 있는 것까지 해가지고 총 3개겠네요 좋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걸 대충 살펴본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갑시다. 이게 또
밤에 좀 고생을 했더니 아 몸이 굉장히 뻐근하네요. 온천에서 또 몸 좀 지져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이거 온천을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댓글 남겨주셨어요. 좀 추천할 만한 그런 물품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바로 옷 거치대를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옷 딱 해놓으면은 걸어놓을 수가 있는 거지. 이거 휴냥이 여기 이제 완전히 자리 잡았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같이 잘 수 있는 건가? 대박. 조각이랑 수정. 이거 바다 랜턴 때문에 빛이 난 거였구만. 석재가 아니고 돌을 한 번 더 구워야 되네? 돌을 한 번 더 구우면 매끄러운 돌이 된다고 합니다. 오케이. 나이스. 이러면은 이제 매끄러운 돌을 만들 수가 있죠? 매끄러운 돌 반블럭. 세 개가 있어야 되네. 하나 더 내놓고. 야 이거 돌도 좀 많이 구워야겠다. 하나 둘 셋 깔면은 매끄러운 돌. 나 좋아 좋아 좋아. 여기에 이제 갑옷 거치대를 딱 설치하면 하하하하 각이다 각이다. 좋아요. 온천 집에다가 설치하러 갑시다. 요쯤에다가 딱 설치해놓고. 아 이거 옷 방향이 좀 불편한데. 에이 모르겠다. 이거 일단은 걸어놔. 어머! 어딜 보세요! 아, 좋아, 좋아. 휴지 그 자체가 되었다. 오케이, 온천으로 점프! 엔더맨이다. 엔더맨, 오늘은 좀 잡아보자. 이번엔 엔더맨 잡습니다. 물에 약하다고 했었거든요? 엔더맨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물을 딱 뿌려줄 거예요. 어디갔어? 뭐야? 어? 에? 사라졌는데요? 아 엔더맨 좀 잡아볼라 했더만 또 사라졌네. 이거 한번 쳤어야 되나 내가? 빤스로 냈어. 오 요것이 바로 휴지통의 전경인데 점점 마을의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발전해 나간 이 모습 훌륭합니다. 저 또 하루 고생했으니까 이 온천에 들어갈 자격 됩니다. 가자! 뿅! 어우 좋아. 따끈따끈하니 좋네. 온천에다가 몸 싹싹 지지면서 하루의 피로를 싹 풀어내봅시다. 어우 뜨끈뜨끈하니 좋네. 야 이거 온천은 진짜 잘 지었단 말이야 내가. 밑에 보면은 완전 마그마 그 자체거든요 또. 온천에서 수영하는 맛 쏠쏠하구만. 어우 좋다. 피로가 싹 풀렸네. 아 이거 다이아 투구랑 한번 싹 다 세트 갈아야겠다. 이거 떼핑으로 갈아엎읍시다. 오케이 새 옷으로 갈아입어봅시다. 다이아 투구스 다이아몬드 깍반스 까빠 만들어주고 새 옷을 입고 뛰어보자 펄짝 두둥. 오케이 떼핑으로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현수막이랑 방패랑 조합을 할 수가 있다던데. 방패랑 현수막. 와우. 오! 뭐야! 대박! 간지다! 아 그래! 더 히어로 휴지에 걸맞은 적들을 싹 썰어버려서 만든 영웅의 징표 방패가 하나 필요하겠어요. 이것도 방패도 한번 새거로 갈아엎자. 어차피 철도 많아. 이게 멋이지. 나이스! 이걸 딱 껴주면 오! 멋있지 않나요? 여기 딱 칼까지 들어주면 짜잔! 이것이 바로 히어로 세트. 아 영웅이라면 뭐 요정도 방패는 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정비도 끝났겠다. 보물지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제가 집에 있는 것 같이 하나 합쳐가지고 총 3개가 있는데 겁나 멀리 있는 것 같다. 이제 이거는 표시되고 이것도 표시가 안 되는데 이것만 표시가 된다? 그러면은 뭐야 설마 이 근처에 보물이 있나요? 좋아 오늘은 저 휴지 트레저 헌터 한번 해봅시다. 아 이번에는 한번 성공시켜본다. 우리 휴냥이랑 한번 꼭 같이 한번 꿀잠 한번 자보도록 할게요. 일로와. 얘가 보니까 이쪽에다 풀어놓으면요 알아서 이렇게 침대 쪽으로 간다는 것 같은데. 자 올라가. 우와 휴냥이 너무 커요. 온 거 봐요. 그래 나랑 같이 자자고. 꿀잠 잡니다잉. 이거 같이 자면은 휴냥이가 뭐 선물 준다고 그랬었는데? 휴냥이? 뭐 나한테 줄 거 있니 혹시? 아무것도 없어요? 뭐 어찌됐든 일단은 트레저 헌터 휴! 한번 떠나봅시다. 휴라리 이번에는 꼭 한번 보물
얻어가지고 인생 역전 노려보겠습니다. 지도 왼쪽 아래 보시면은 저 X 표시가 보물 위치고요. 흰 점이 저의 위치인데 이게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제가 갔었던 지역인가 본데? 제가 바다도 꽤 멀리 나갔었잖아요. 그러면 아까 내가 지나오던 길에 뭔가 있나 본데? 대박! 오늘 뭐 다이아 대박 터지는 거야? 좋아. 인생 역전강 노려보자. 어? 야, 여기 야생말 많이 잡았던 데잖아요. 여기에 보물 있었다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은 움직이나? 이게 왜 오른쪽으로 쭉 가고 있거든요? 맞네. 와우. 있었네. 뭐야? 오! 진짜 코앞이에요! 잠깐만. 이런데 보물 있다고요? 어? 위치는 완전 여긴데? 오케이. 이쪽인 것 같습니다. 휴냥아 기다려. 인생 역전이 눈앞이에요, 여러분. 하하. 파보자. 여긴가? 아, 삽 챙겨오길 잘했네. 여기를 파면은 보물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런데 보물이 있다고? 여기 맞아 진짜? 아니 이거 전혀 보물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아닌데. 그 제가 댓글 봤을 때 좀 넓게 파라고 했었거든요? 나와라 보물. 내가 아주 달달하게 꿀꺽 해줄 테니까. 응. 나오기만 혀. 좀 깊이 묻혀있나? 일단 내가 파보는 데까지 파봅시다. 아니 이런 가까운데 보물이 숨겨있을 줄이야 생각도 못했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다이아 좀만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니면 뭐 희귀 아이템도 괜찮고. 아니 잠깐만요, 이거 이렇게 깊이 팠는데 안 나올 일이 없는데. 보통 이런 모래에 숨겨져 있대요. 근데 지금 제가 오지게 파고 있는데 뭐 반응이 전혀 없거든요. 뭐야? 뭐야? 니네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너 뭐 파는데? 선인장, 얼음, 앵무 조개, 껍데기. 이게 뭔데 이렇게 비싸 이거는? 아니야, 니들 여기서 놀지 말고 너네 지금 보물 좀 찾아봐. 지금 나 이거 여기 완전 다 헤집어놨어. 뭐 찾겠어 근데? 지금 위치를 보면은 여기가 맞거든요 근데? 없어 근데. 아니 이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거 이렇게 파도 안 나오냐?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보물 상자님? 에? 여기 숨어있었구나. 이런 데 숨겨놓으니까 못 찾지 마. 에? 맞네. 이게 너무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 이게 또 보통 모래에 많이 묻혀있네 근처. 이렇게 깊이 팔 일이 없다니까. 영롱한 자태를 드러내라 보물 상자요.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이거야 이거. 아 그래도 오늘 수확이 있네요 여러분. 자 드디어 찾았습니다. 자 보물 상자. 그렇지. 자 이 보물 상자 안에는 과연 어떤 게 또 들어있을까요? 바로 한번 까봅시다. 마인크래프트 보물 상자깡 갑니다. 3, 2, 1 오픈. 짠. 빡. 오. 어? 뭐야? TNT에 못 보던 막 호호라 에메랄드 이킨전의 TNT 금괴 얘 대구 프리즈마린 수정. 어 아까 그 거기서 나왔던 그 수정이네. 바다의 심장. 이거 누가 봐도 레어템 전설 아이템 그런 느낌 아닌가요? 이거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대체? 어찌됐든 보물 상자 첫 번째 얻었다. 굿. 전달체. 예? 앵무조개 껍데기. 이거 얘가 아까 그 앵무조개 껍데기 들고 있었잖아. 전달체? 뭔가 에메랄드 비싼 걸로 봐서는 굉장히 만들기 힘든 아이템인 것 같은데. 저거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여러분? 오케이 오케이. 우선은 보물상자 까가지고 아 바다의 심장인지 뭔지 대박 아이템 하나 또 얻은 것 같아요. 프리즈머린 이것도 쓰임새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아 그리고 이제 그 거북이 알도 막 캐고 이렇게 하려면은 섬세한 손길인가 그거 필요했잖아요. 마법 부여를 좀 슬슬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댓글로 좀 좋은 마법 부여가 어떤 건지. 마법 부여가 보니까 막 랜덤하게 뜨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뭐가 좋은지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댓글로 좋은 마법 부여가 뭔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인크래프트 오늘은 또 일단은 간단하게 네, 보물지도 하나만 찾아봤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생각나시는 꿀팁들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오케이!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생존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슈퍼!